오늘은 클레이로 팽수 만들기를 해볼 겁니다. 팽수 몸통 밑부분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밑부분은 볼클레이 흰색과 검정을 섞어서 약간 회색 톤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볼클레이 흰색과 검정색을 섞어서 쭉쭉 늘려서 색깔을 섞었습니다. 골고루 색깔이 고르게 나오게끔 쭉쭉 늘려서 섞어주세요. 원하는 색깔이 나왔으면 이제 밑에 몸통 부분에 붙여주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밑부분만 붙여주세요. 색연필은 못 빼겠습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붙여주시면 돼요. 윗부분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위에 부분을 붙여줄 텐데요. 위에 부분은 검정색을 좀더 많이 넣어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볼클레이는 조금, 그리고 검정색은 밑에 부분보다 더 많이 넣어서 쭉쭉 늘려주세요. 색깔 배합은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니까, 원하는 색깔이 나왔으면 이제 뚜껑에다 붙여줄게요. 몸통을 완성했고요. 처음 만들었던 것보다 검정색을 더 많이 넣었더니 색깔이 조금 더 진해졌어요. 색깔은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조절하시면 돼요. 이제 얼굴을 만들어 볼게요. 흰색을 조금 뜯어서 동글동글 말아주신 다음에 납작하게 눌러서 얼굴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찍으면 손 자국이 나니까 살짝 손 자국을 없애주세요. 하얀색을 만질 때는 항상 손을 한번더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얼굴 크기 맞추셨으면 붙여주시면 돼요. 얼굴을 붙였습니다. 노란색과 주황색을 섞어서 코랑 발이랑 귀를 만들어 볼게요. 노란색과 주황색을
쭉쭉 늘려서 이렇게 섞으십니다. 똑같은 색깔이 안 나와도 상관이 없고요. 본인이 더 예뻐하는 색깔로 하시면 됩니다. 색깔이 주황색이 가까워서 노란색을 좀더 섞어 보겠습니다. 코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렇게 동그랗게 하신 다음에 세모 모양을 만들어 주셔서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세모 모양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뾰족한 부분에 입 부분을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하셔서 얼굴에 붙여 주시면 돼요. 코를 먼저 붙여 줍니다. 이렇게 일자되게 붙여 주시고 부조개를 콕콕 찍어 주세요. 이제 발을 만들어 볼게요. 코 위에 콧구멍을 안 뚫었네요. 위에 콧구멍을 두개 콕콕 뚫어 줍니다. 발을 만들어 볼게요. 두 개. 반을 딱 잘라서, 양이 똑같아야 되니까 반을 자른 거거든요. 한쪽을 동그랗게 굴려주신 다음에 밑에 부분만 이렇게 뾰족하게 굴리시면 물방울 모양이 되죠? 그러면 뾰족한 부분을 납작하게 누르시고 위에 봉긋한 부분을 송곳으로 한번, 두 번, 이렇게 모양을 내어줍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동그랗게 굴려주신 다음에 밑에 살짝 하셔서 뾰족하게 만드신 부분을 눌러주시고, 앞에 볼록한 부분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발을 만들어주세요. 크기가 틀리면 다시 뭉쳐서 하시면 되니까 밑부분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꽉, 꽉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눌러서 완전히 붙여주세요. 발이 완성되었습니다. 일단 똑같은 색깔로 노란 색깔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 여기 귀 이어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길게 줄 만드시고요. 동그란 거두 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길게 하신 다음에 납작하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길이를 잘라주세요. 안 잘라줘도 되겠다. 그냥 이렇게 위에다가 올리겠습니다. 자, 만들어 놓은 헤드폰 위에 올리고, 반대쪽도 두 개를 좀 크게 만들었어요. 눌러서 자리를 잡아줍니다. 찌그러졌네요. 다시
동글동글해가 길쭉하게 눌러준 다음에 길쭉길쭉 납작납작 배를 붙여줍니다. 검정과 흰색을 섞어서 회색을 만들어줍니다. 회색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톤을 만들어 볼 회색을 두 개를 이렇게 양을 똑같이 나눈 다음에 길쭉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살짝 납작하게 눌러 주신 다음에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한쪽을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손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길쭉하게 이렇게 해서 살짝 납작하게 눌러서 한쪽을 가위를 딱 잘라서 엄지와 손을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펭수 배 위에다 올려주시면 돼요. 양쪽으로 밸런스를 잘 맞추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팔을 붙였습니다. 빨간색과 흰색을 두 개를 섞어서 핑크색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쭉쭉 눌려서 색깔을 핑크를 만들어주세요. 볼터치를 두 개를 만들 겁니다. 빨간과 흰색을 섞어서 핑크를 만들어서 동글동글 두 개를 말아서 볼터치를 해줄 거예요. 해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준 다음에 볼터치 하나 볼터치 두 개 이렇게 해서 펭수 얼굴에다 붙여줍니다. 볼터치가 빵빵하네요. 자, 그 다음에 빨간색을 이용해서 여기 헤드폰 귀 동그란 부분 두 개를 만들어서 붙여줄 거예요. 빨간색 두 개를 동그랗게 해서 헤드폰 중앙에다가 이렇게 놓으시고 눌러줍니다. 반대쪽에도 똑같이 눌러주세요. 이제 눈을 박아줄 건데요. 먼저 눈사리를 핀침으로 송곳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조금 크게 이렇게 뚫어서 오공본드를 붙여서 박아줄 거예요.
무더기를 바른 다음에 눈을 올려주신 다음에 꾹 눌러줍니다. 자, 눈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귀에는 액세서리로 장식을 해줍니다. 모공본드를 살짝 바르고 예쁜 꽃을 붙여주세요. 반대쪽에도 모공본드 살짝 바른 다음에 이렇게 붙여주시고 모자를 머리 위에 하나 얹어주시고 앞에 배 부분에 리본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마무리 해볼게요. 어구, 아쿠. 모자 완성입니다.